몸이 불편한 이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 하지만 이 전동 휠체어를 수리하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해 장애인들이 직접 고쳤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성동구가 양성소를 만들면서 수리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출된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조성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긁적이고 고개는 갸우뚱. 실전이라면 몰라도 이론은 영 자신이 없습니다. 한숨과 한탄을 벗삼아 문제를 풀어갑니다. 실전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의 눈빛은 매섭게 변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수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배우는 거죠, 뭐 계속.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또 그렇지 못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런 데 와서 또 하나 더 배워 갖고 가는 거니까요. 이러다 상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실력자들이 계시니까. 그 사이 심사위원들은 기량을 체크합니다. 모터와 감속기의 분해와 조립, 부품의 명칭 숙지 여부가 오늘의 평가 항목입니다. 모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어링 바퀴 쪽 허브 베어링 쪽에 그런 문제 유형을 이제 그 불량 처리를 해 놓은 거죠. 매년 전국에 수만 대의 전동 휠체어가 보급되지만 5년 전만 해도 수리 전문가는 전무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직접 고쳤었지만 더 망가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성동구의 수리기술자 양성교육원에서 수리 교육을 받았고 이젠 강사가 돼 전국에서 또 다른 교육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회는 이렇게 양성된 전문가들이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동료 장애인들 함께 수리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울러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직접 고쳐 쓰는 것에서 시작해 이젠 전문가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 목마른 그들이 우물을 파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